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우태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사회통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이며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제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형법과 행정처벌법 등 북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을 통해 사회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15년 형법에는 241개의 처벌 조문이 있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 개정된 형법에는 269개의 처벌 조문을 두고 있고요. 또 행정처벌법을 살펴보면 2008년 174개 처벌 조항, 2011년 195개 처벌 조항, 2016년 296개 처벌 조항, 2020년에는 처벌 조항이 307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교양보장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회통제 3대 악법이라고 알려진 법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사상 및 문화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회통제 실상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북한 당국의 대표적인 주민통제 방법은 크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 거주민 이동에 대한 통제, 사상정보 문화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 당국은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통해 사회통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이 있습니다. 북한 형법은 제61조부터 제75조에 걸쳐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조항을 두고 있으며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거나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 사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독, 또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한국으로 전화하는 행위, 한국행 시도나 알선, 한국 드라마 시청,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서는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한 즉결 처형이 집행되는 등 대규모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처벌 시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과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개 처형을 들 수 있는데요. 북한 형법에서는 사형을 기본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점차 늘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형법에는 국가전복 음모죄, 테러죄, 조국 반역죄 등 7개 제목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으나 2015년 형법에는 총 8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였고 2022년 형법에서는 총 11개 제목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형법에서는 공통적으로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경우 등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부과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형 적용과 더불어 공개 처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인데요.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을 통해 사회 일탈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과 공포심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사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개 처형 사유로는 김정은의 지시나 노동당 정책 위반, 종교활동, 강력범죄, 국가재산절도 및 밀수,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행위, 성매매 및 마약거래, 미신행위 등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도
수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거주 및 이동을 제한하고 이를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에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행 허가제도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은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지역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국민증만 소지하면 이동할 수 있는데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려 할 경우에는 당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설정한 통제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북한은 평양이나 국경지역 등 일반 주민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민감한 지역을 승인번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승인번호 구역이란 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한 당국의 특별허가증이 필요한 특정 구역을 의미하는데요. 승인번호는 이동 사유와 신원사항을 국가 보위성이 확인한 뒤에 별도로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국경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에도 국민증 이외에 별도의 외출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국경지역에서는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방문하는 장소와 날짜, 용무, 그리고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장의 확인 도장이 있는 외출 확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와 행정처벌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평양 등 특별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기가 어렵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여행증명서, 숙박등록, 거주지 이전 승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하기도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 내 정보 유입, 문화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과 정보 접근 확대 차원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 문화 유입을 강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은 정보 통제, 문화 통제 관련 법 규범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보호법 등 사회통제 3대 악법이라고 지칭되는 법들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 및 문화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영상물, 가요, 그림, 사진 등 소위 한류문화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소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가요를 보거나 듣다가 단속이 되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은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최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북한 사회에 외부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자 북한은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해서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언행 등 모든 행동을 사회주의 규범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함께 청년들의 모든 사상과 행동규범을 김정은과 당에 충성하도록 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통제 3대 악법이라고 지칭되는 법률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평양문화보호법은 표준어인 평양말 이외에 남한말이나
외래어를 괴뢰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평양문화보호법이 제정된 이유는 최근 북한 청년 세대 사이에 오빠, 남친, 자기야 등 남한식 말투를 따라하는 문화가 급속히 퍼지자 남한의 문화 전파를 차단하고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를 강조하면서 체제 결속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양문화보호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유는 사형과 공개 처형 조항 때문인데요. 북한은 이 법률을 통해 남한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해서 공개 처형을 진행해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 통제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 이동 및 거주에 대한 통제, 사상 및 문화 통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통제 현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가 강화될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의 정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향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 차원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